정신 안정 효과가 있고요. 스트레스에 불안 해소에 있어요. 네. 소화에도 좋아요. 소화에도 좋고. 그 자양 강장이죠. 연씨를 이렇게 좀 까서 드시는 건데 요거는 또 이제 씨앗을 그 차로 끓이신다고 빼놓으셨어요. 이게 근데 더 좋은 거죠. 연이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연씨앗을 지금 만 원씩 팔고 계시고요. 연씨앗 이건 나중에 까서 한번 심어봐도 되겠죠. 봄에. 그다음 이게 뭐죠, 사장님 이거? 아 진짜? 이거. 아 밥에 넣어 먹는 연근. 아 연근. 찐연근. 이게 얼마요? 그 만 원. 만 원. 일단에 연자육 가루. 그다음 연근 티가 5천 원. 그다음에 연씨앗 껍질. 이것도 팔아요? 네. 이거 얼마인데요? 5천 원. 5,000원? 네. 저는 그냥 주신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근. 그 다음에 연자육, 연근가루. 요거는 이제 차로 끓여서 먹으면 좋은 거죠, 회장님. 그쵸? 네. 차로. 네. 저도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자. 연잎차, 연근티가.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연근차. 이거는 연자육차. 연근 씨앗차란 말씀이시죠? 연근 씨앗차. 네. 네. 아, 연자육차. 아, 연자육차. 네, 감사합니다. 연근을 사서, 씨앗은 까서 밤처럼 드시고 맛있어요. 그래서 까서 드시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이 잎은 물로 살짝 이렇게 씻으셔서 꺼내지긴 하지만 나중에 차로 끓여 드셔보세요. 맛있답니다. 네,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